조금만 더. 완벽해. 양말은 너무 평범해. 내 발은 고급으로 보여야 돼. 돈 자랑할 시간. 우와, 써니는 참 멋있어. 하지만 난 보석 양말이 있지. 장신구는 많을수록 좋아. 정말 멋져. 수업에 가야지. 와, 정말 멋지다. 아야! 라커가 여기 있었네. 잠깐, 영감이 떠올랐어. 발을 칠하는 거야. 금은 필요 없어. 파랑이 더 멋져. 아, 스머프 발. 좋아, 뽐내보자. 안 돼, 기다려요. 버스를 놓쳤어.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야? 친절한 이웃이 나서서 도와줘야겠군. 태워줄까? 우와! 어서 타! 판지로 만든 자동차예요? 그래, 최신 모델이야. 정말 빨라. 꼭 잡아. 꽤 빠르지? 바람을 느껴봐. 멋져요. 고마워요. 제가 운전해도 돼요? 얼마든지. 정말 신난다. 운전해 본 적 없는데. 잠깐, 뭐라고? 브링! 천천히 가. 다 왔어요. 다행이야. 살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휴, 이제 장 보러 가야지. 쓰레기장으로. 삐삐. 오, 오신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문 열어드리죠. 싫어요. 왜 그러세요? 차 타기 싫어요. 스케이트보드는요? 장난해요. 롤러블레이드? 이 바퀴 좀 보세요. 촌스러워. 뭐가 좋을까? 혹시 저건 어때요? 바로 저거예요. 어머나, 재밌겠어. 좋은 생각이야. 나 좀 봐요. 잠깐만요. 안녕. 좋은 이동수단이야. 오늘 운동은 안 해도 되겠어. 맞아요. 나 좀 봐요. 유명인이 된 것 같아. 얼마나 잘 가는지 보자. 최고야. 다들 날 쳐다봐. 사랑하는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도 또 타야지. 수업에 가자. 와,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외계인이 두고 갔나? 이제 내 거야. 반지 자동차는 안녕. 정말 고급이야. 어? 무슨 소리지? 안녕. 저 사람도 타네. 이제 안 탈래. 예쁘게 꾸며요. 아, 이미 예쁘지만요. 맞는 말만 하네요. 아침은 정말 스트레스야. 맞아요.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됐어요. 오늘은 뭘 타고 가실래요? 이건 어때요? 농담이죠? 싫어요. 그럼 이건요? 전화 한 통 할게요. 여보세요? 빨리 오세요. 네, 지금요. 헬리콥터? 좋았어. 이게 내 스타일이야. 월급 올려줄게요. 안녕. 잠깐, 책 가방 가지고 가야죠. 저기 내려주세요. 자리를 바꿔야겠어. 어? 저게 뭐야? 조심해! 어서 피해! 진정해. 나야. 멋진 등장이지? 좋아요. 이제 가요. 바람에 날린 머리가 멋있어. 오늘은 뭐야? 아, 고마워요. 말도 안 돼. 완전 공주야. 다 끝났어? 정말 자리를 바꿔야겠어. 아, 내 화분. 예, 여기 있구나. 줄 게 있어. 엄마? 뭔데요? 맘에 들 거야. 놀이공원 티켓이야. 정말요? 우와, 엄마! 상으로 주는 거야.
신난다. 우와, 정말 재밌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괜찮아요. 티켓 있어요. 그래? 제발요. 즐거워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5분만 더요. 토하면 안 돼요. 위! 날씨 좋다. 말 타기에 완벽한 날씨야. 안녕, 준비됐어? 움직이지 마. 가자. 조심조심. 연습한 대로 해. 하루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야. 긴장이 다 풀려. 우와, 조심. 직원들은 어디 있지? 부르셨어요? 아, 휴식 시간이군요. 말 타느라 배고프시죠? 여기 간식 준비했어요. 어머나, 못 받겠지. 여기 있어요. 왔군요. 뭘 먹을까? 음료수 마셔야지. 가세요. 말이 겁네요. 알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액션 샷을 찍어야 돼. 알았어요. 정말 멋져요. 예쁜 쪽으로 찍을게요. 뭐야? 난 다 예뻐요. 이 포즈를 연습했어요. 표가 나요. 멋져요. 말을 껴안으세요. 타고난 모델이에요. 이제 됐어요. 사진 올려요. 이런 파파라치. 날 가만히 두지 않는군. 평범하게 우주여행 좀 즐기면 안 되나? 정말 짜증나. 아빠가 새 로켓을 사주셨어. 지난번 거는 구식이었어. 스파도 없었거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지? 와, 정말 멋져. 정말 평화로워. 놀아볼까? 으흐! 어떻게 멈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춤 연습도 할 수 있어. 우와! 어지러워! 정말 좋아! 하루 종일 하고 싶어. 셀피!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야. 애완용 외계인을 키워볼까? 좋은 생각이 있어. 양치질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야. 치과 의사가 좋아할 거야. 용이 머리를 치켜들고 무섭게 으르렁댔어요. 어? 나머지가 없네. 엄마? 왜 멈춰요? 계속 읽어요. 미안. 앞뒤로 다 읽었어. 잠잘 때 동화를 들어야 하는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손가락에 작은 하트를 그리자. 코랑 웃는 얼굴도 추가해. 하트를 색칠하면 눈이 될 거야. 이제 다른 손가락에 두 번째 얼굴을 그려. 책은 필요 없어. 얘기를 만들면 돼. 준비됐어? 쇼타임! 에헴! 소피아? 어? 엄마? 안녕, 난 잘생긴 왕자야. 우와, 연극 공연 같아. 난 로맨스 이야기가 좋아. 아, 졸려. 모두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자나, 성공이야. 내 첫 연극 공연이 성공이야. 자게 둬야지. 제발 깨지 마. 뭐? 뭐야? 거의 다 왔어. 이런. 잠잘 시간. 재워드릴게요. 동화들을 준비됐어요. 로메오, 로메오, 어디 계세요? 안녕, 이게 아니지. 와, 대단해요. 내 남편이 저렇게 로맨틱했으면. 너무 지루해. 액션은 없어요. 부. 뭐예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 액션을 원해요. 아, 알았어요. 우와, 까다롭네. 얼른 해버리자. 받아라. 계속해요. 어때요, 애니?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이야.
뿌. 이럴 수가. 난 전문 배우인데. 아, 뮤지컬은 어때요? 노력 좀 해봐요. 네, 시작할게요. 차차 랄랄라. 잠이 와. 지루해서. 됐어요. 그만해요. 발연기로 잠들게 만들었어요. 아, 고마워요.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야겠어. 노력했으니까 좀 더 드릴게요. 수고했어요. 행재야. 감사합니다. 또 부르세요. 잠이 안 와. 편하지가 않아. 달도 너무 밝아. 피곤한데. 정말 짜증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해. 천재의 도움. 여보세요? 써니? 정말? 아니야, 문제 없어. 알았어. 지금이 기회야.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지. 나를 놀렸던 애들, 나를 보라고. 위상을 옮겨야 돼. 정부에서 화를 내겠지. 써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이제 달이 어두워졌어. 훨씬 낫네. 이제 잘 수 있겠어. 아, 드디어 자야지. 너무 쉬워. 다음엔 어려운 걸 시켜줘. 써니 꿈꿔야지. 우리 둘은 잘 어울려. 학교는 지루해. 온라인 쇼핑해야지. 와, 정말 예뻐. 내 얘기 하나 봐. 내가 예쁘긴 하지. 이 판지를 좋아서 다행이야. 공책이 없어. 아, 애니, 널 볼 때마다 심장이 떨려. 내 사랑의 표시로 이걸 받아줘. 와, 금팝잇! 멋져? 잠깐, 이거 봐! 정말 크네! 너무 좋아! 우와, 좋겠다! 난 선물 주는 사람이 없어. 고작 그런 거에 감탄하다니. 너무 평범해. 진짜 팝잇을 보여주지. 감탄할 준비를 해. 어때? 그거 다이아몬드야? 정말 대단해. 이거 실화야? 난 최고만 원해. 특별 주문 제작했어. 믿을 수가 없어. 좋은 생각이 있어. 씹던 껌이 필요해. 아직도 맛이 남아있네. 맛있어. 이제 풍선을 불자. 터뜨리면 안 돼. 지금까진 좋았어. 판지에 붙여야지. 풍선이 더 많이 필요해. 이거 재미있어. 이 정도면 되겠어. 나만의 팝잇. 멋져.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 아니면 건강식품? 나중에 봐. 외출 아니면 집에 있기? 답은 뻔하지. 사랑 아니면 돈? 실례, 지나갈게. 상황이 뒤집힌 것 같네.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햇빛이 너무 좋아. 내 선물이에요? 이게 뭘까? 혹시 조랑말? 어? 이게 뭐지? 장난감 차잖아? 장난하는 거예요? 저리 치워요. 알았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좋아요. 잠시만요, 아가씨. 물을 더 해야 돼요. 모든 게 이렇게 자라죠. 차가 목이 말랐군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우와! 이것 좀 봐! 정말 아름다워! 게다가 내 거야! 고마워요! 사랑해, 자동차!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우후! 난 어떡해요? 걸어가야겠군.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크게 키울 만한 게 있나?
물만 부으면 돼. 다 마시지 말걸. 제발. 좋았어. 이건 더 나빠졌어. 나한테 효과가 없어. 잘 지냈어? 넌 어때? 응? 안 돼! 바꾸자! 왜 여드름이 난 거야? 흉측한 괴물 같아! 아! 집사! 여드름이 문제예요! 오, 제가 도와드리죠. 여드름을 장식할게요. 반짝이는 만병통치약이죠. 완벽하게 가렸죠? 이거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그럼 여기 수고비요. 오, 웬 횡재? 잠깐, 나는요. 나도 여드름 났어요. 제발요. 여기 잘 익은 바나나 있어요. 어디 한번 봐요. 덮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면 되겠네요. 자, 안녕. 이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벌써 아침이야? 또다시 아름다운 하루야. 집사, 그거 다 내 거예요? 게다가 다 새 거네. 패션쇼에서 바로 왔어. 오늘 빨강은 어때요? 고품질이죠? 네, 완벽해요. 이 노란 옷도 멋져요. 오, 저거요. 이것도요? 정 그렇다면 하나 더! 저것도요! 여기 있어요! 네! 다 줘요! 옷이 비처럼 내려! 으악!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모두들 부러워할 거야! 오, 이런... 밤새 안 움직였네! 준비를 해야지. 오늘은 뭘 입을까? 잠깐! 어머나! 이 옷이 다야? 이건 옷도 아니야. 이걸 입어야지. 이런 걸 입고 어떻게 나가? 이건 뭐지? 옷인가? 징그러워. 이건 더 이상해. 잠깐, 이거 옷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나한테 맞을까? 너무 길어. 할머니는 고칠 수 있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우와! 너무 길다고요? 팔 구멍을 잘라서 위로 올리면 되죠. 완성! 휴! 정말 빠르네. 이 벨트도 잘 어울려. 좋았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오, 그래. 이 머리 스타일 좀 봐. 나한테 분명히 잘 어울릴 거야. 안녕하세요. 스타일의 변화를 좀 줘볼까요? 어머나, 그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문제 없어요. 아주 눈부신 모습으로 만들어줄게요. 아가씨는 스타잖아요. 스트레이트너는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염색도 빼놓을 수 없죠? 됐어요. 작품이 완성됐어요. 또 하나의 걸작. 정말 이 동네 최고의 헤어스타일리스트답네요. 거울 좀 주세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요.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뭐였지? 정말 잘 잤어. 준비해야지.
물이 없네. 어떻게 씻지? 적어도 양치질은 할 수 있겠어. 칫솔은 필요 없어. 상쾌한 민트향.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뭘 입지? 좋아, 이거 귀엽네. 뭐 할 수 없지. 아니, 아니, 그 요트는 너무 작아. 일어나세요. 아, 맞다. 창의력을 발휘해야겠군. 우와, 난 대단해. 일어나요. 유후. 알았다, 이걸 거부할 순 없을 거야. 그 정말 좋은 꿈이었어. 항상 훌륭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죠. 잘 가요. 벌써 아침이야. 내 메이크업 전용폰이 어딨지?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멋지게 꾸며주세요. 메이크업 해주세요. 돈이 좀 들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봐봐요. 장난해요? 됐어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하나? 항상 심심한 거지. 아마 이 VR 안경들 중 하나가 재미있을지도. 오, 이거 좋아 보이네. 네, 아가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VR 안경 좀 갖다줘. 여기요. 고마워. 돈 받아. 젠 이제 가봐도 돼. 오, 이 안경을 쓰게 되다니 신난다. 진짜로. 자, 이건 널 위한 거야. 써봐. 좋아, 한번 붙어보자고. 이게 뭐야? 격투 게임? 우, 너가 싸워봐. 네, 아가씨. 바로 시작할게요. 예이! 해냈다! 어디 보자. 이 카탈로그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우와! 이 VR 안경 좀 봐. 내가 이걸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히 있는지 보자. 지갑을 다 털고 보니... 이런. 전혀 충분하지 않네. 결국 이 VR 안경은 못 사게 생겼네. 잠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가위만 있으면 돼! 자,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누가 VR 안경이 필요하겠어? 안경도 있고 안에 그림도 있어. 좋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와, 좋아. 이제 싸울 시간이야. 어머나, 이게 뭐지? 에헴, 그거 조심해라. 휴, 그거 아슬아슬했다. 뭐? 이 버거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맛있게 드세요. 또야? 금버거는 이제 지겨워. 적어도 라면은 아니잖아. 그거 맛있겠다. 나도 라면 먹고 싶어. 애쉬, 우리 바꿀래? 좋아. 이거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버거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 이빨? 이게 뭐야? 골드 체인? 이거 원래 여기 있는 거야? 맛을 더해주거든. 모르겠다. 정말 맛있어. 아! 어, 뭐야? 다이아몬드 반지? 오늘 횡재했어. 정말 예뻐. 잘 어울리고. 뭔가 씹히는 게 있어. 플라스틱 당근? 우와! 그러면 어때? 라면은 맛있어? 우리 자주 바꿔 먹자. 좋아, 버터 바른 토스트는 항상 맛있어. 우와, 이거 캐비어야?
우와, 정말 맛있겠다. 이런, 이제 내 빵은 정말 초라해 보여. 좀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 케첩이면 될 것 같아. 좋아,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작은 점을 찍어야지, 캐비어처럼. 이렇게 하면 완성! 우와, 정말 캐비어 같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난 천재야. 하, 사람들이 날 부자라고 생각할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먹을 시간. 오, 이런! 빵 맛을 망쳤어! 하지만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색일 때 내 머리가 정말 예뻐 보이긴 해. 아가씨,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 그냥 그만해. 오늘 페디큐어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일과를 시작해볼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다 끝이야. 아, 내 소중한 발. 아, 난 죽었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발가락을 찧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물론 당연하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밴드 붙입니다. 세상에, 못 보겠어. 좀 나아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 여기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 간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 내 체에도 있네. 그리고 이 부채로 더위를 식혀드릴게요. 너무 추워. 따뜻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쩐지. 열나고 있었네.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약을 좀 사야겠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돈이 별로 없네. 약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엄마 안녕? 우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얘야, 난 네가 아픈 건 항상 알아. 봐, 구급상자를 가져왔어. 금방 낫게 해줄게. 차부터 마시자. 이제 마시면 되겠다. 자, 네가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낫고 싶으면 다 마셔야 돼. 엄마! 열로 죽기 전에 이 차 때문에 죽겠어요. 이제 허브로.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야. 자, 우리 아들. 이러면 맛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잘했어. 그냥 계속 마셔. 맞다. 자, 집에서 만든 수프야. 아니, 엄마 완두콩 수프 싫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입 열어. 어서, 너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옳지. 그래야 엄마의 작은 천사지. 이제 또 다른 건. 당연하지. 사과. 이걸 좀 더 반짝이게 해줄게. 내 소중한 천사가 방금 잠들었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덮어줘야지. 속아 쓰려나? 휴, 그런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이거 재밌겠다. 당황하지 마. 연습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잘하네. 그러네. 아직까진 좋아. 내가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너무 잘 돼가고 있잖아. 뭔가를 해야겠어. 아하! 이거 역대급일걸.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지. 사탕! 다들 날 좋아하네. 계획대로 안 됐네. 이제 대단 오늘 마무리다. 놀라워. 그거 좋은데? 너무 친절해. 본행사 시간이야. 계속 박수쳐 놀랄 준비해. 끔찍해. 이거 좋아할걸? 못 보겠어. 멈추게 해. 짜잔. 끔찍해. 안 돼. 너네가 치어리딩에 대해서 뭘 알아? 안 돼. 이제 잘하네.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네. 그만 웃어. 진심이야. 와우. 도와줘. 너 거기서 뭐해? 고마워. 더 세게 당겨.
걱정 마, 내가 할게. 어서. 어우, 너 힘 세다. 알아. 진아, 여기 오빠.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스테이시? 아니면 진아?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모든 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네요. 혹시 오늘이 에바 생일이야? 이날을 깜빡하다니. 선물로 줄 게 있을 텐데. 여긴 없고. 이건 아니야. 비치볼? 아니지. 뽁뽁이? 좋았어. 은근 유용한 재료지.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아하! 작은 사각형으로 자르고 물감을 사용해서 한 줄을 채워주세요. 가능한 선을 곱게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진짜 멋지죠? 어? 해봐다!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엄청 재밌겠다. 고마워. 몇 시간이고 갖고 놀 수 있겠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최고의 친구야. 이제 춤추자. 심심해. 볼만한 것도 하나도 없네. 우와, 어머나 세상에. 정말 싸다. 야, 이 반지 좀 봐. 야, 이 반지 좀 보라고.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어, 그래. 돈이 있나 좀 볼게. 별로 없네. 그게 다야? 겨우 1달러? 됐어. 그냥 전화기나 계속 들여다봐야지 뭐. 우와, 이 젤리는 반지 모양이네. 좋은 생각이 있어. 절호의 기회야. 자, 내가 반지 장만했어. 넣어주려고.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 우와, 딱 맞네. 오,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제 열 손가락에 다 있지. 아주 멋져.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어디 갔지? 왔구나. 이거 가져. 오, 이건 왜? 난 필요 없어. 내 거 있어. 좋아. 잘 나오게 찍어줘. 조명 괜찮아? 그럼! 아령 좀 들어볼까? 오, 근육이 느껴져. 아주 멋져. 이거면 됐어. 이제 코어 운동 준비. 이거 정말 힘들어. 오, 정말 예뻐. 됐어. 좋아, 그만. 너무 심한 운동이야. 힘들었어. 여기 전화기 있어. 이게 뭐야? 끔찍해.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방이 너무 지저분해. 한번 해보자. 준비됐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난 정말 게을러. 하지만 좋은 생각이 있어. 청바지를 이 문 위에 걸고 문을 닫고 벨트 구멍에 빗자루를 끼우면 완벽한 철봉이야. 아픈 건 순간이야. 와, 대단했어. 이 근육 좀 봐. 난 운동광이 됐어. 의자를 이렇게 놓을 거야. 이건 더 힘드네. 우와. 이 걸레를 활용해볼까? 다리 운동도 해야지. 휴, 내일 다리 아프겠다. 게다가 바닥도 깨끗해. 이거야말로 운동이지. 아바타에 뭐가 빠졌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얘도 피곤하네. 잠깐 쉬자. 안녕하세요.
여기요, 이리 오세요. 나?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뭔가 부족해요. 이거 어때요? 알았어요. 망치가 좋겠죠? 아니에요? 아니야. 이 프라이팬은 어때? 튼튼해. 바로 그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가세요. 잡아라. 거의 잡았어요. 아, 날씨 좋다. 뭐 읽고 있어? 와, 엄청 비싸겠네. 주얼리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나요? 운이 좋으시네요. 이거 어때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이건요? 더 비싸잖아요. 이건요? 이런. 잠깐만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하! 이런 마카에 3D 펜으로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펜을 모두 감싸주세요. 마르면 떼어내세요. 우와! 왜? 골라봐! 이 손! 알았어, 이 손! 짜잔! 나 주는 거야? 진짜 독특한데? 진짜 내 반지라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예쁘다! 오, 다 간 건가? 딱 내 자리구만! 아, 오셨네요! 여기 메뉴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가격 좀 봐. 돈이 얼마나 있더라? 이 손님 뭐야? 저기요, 이걸로 할게요. 죽이요. 네. 아, 식당이 정말 그리웠어. 어? 애니잖아? 너무 예쁘다. 예! 안녕! 만나서 너무 반가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별일이 다 있어! 얘 걸레짝을 입은 거야? 머리도 푸석푸석해가지고! 누구세요? 나야, 케이트! 진짜 웃긴다! 우리 절친이잖아! 사진은 합성한 거예요? 완전 소름 끼쳐! 애니! 잠깐! 제가 왜 저러지? 정말 최악의 밤이야. 손님, 죽 나왔습니다. 좀 밋밋해 보이는데 이 토핑은 다 어디 갔어요? 허위가 한 거잖아요. 토핑이 필요하시다고요? 자, 됐죠? 이런 게 어딨어! 그치만 먹긴 해야지. 진짜 입맛 떨어지네. 맛은 더 없어. 잠깐, 알았다! 내 뇌를 속이는 거야. 육즙 가득한 햄버거처럼 상상하는 거지. 고소한 치즈에 따뜻하고 촉촉한 패티까지. 맛이 느껴져. 아, 내가 좋아하는 피자. 토마토 소스가 제대로네. 최고야. 책이 어디 있더라? 아, 이런 것도 다 가져가야지. 또 뭐가 있더라? 내 펜은 어딨지? 분명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이리 내놔! 내 거라고! 함께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이럴 수가... 어? 다 먹은 과자통이네?
이걸 써야겠다. 옆에 글루건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캔을 뒤집은 다음에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가운데도 채워줘야죠. 십자 무늬로 그려주세요. 짠! 그리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캔을 빼주세요. 이제 뚜껑을 붙여주고 지퍼도 붙여주세요. 그럼 필통 완성! 우와, 나한테도 이런 손재주가 있었다니! 이제 가야겠다. 이것 좀 봐. 한번 해볼래? 정말 최고야. 난 파란색이 좋아. 널 고를게. 안에 들어가. 뚜껑을 닫아.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꾹 눌러줘. 아, 느낌이 좋아. 이걸 구름에 꽂고 내용물을 짜넣어. 이제 기다리면 돼. 화장해야지. 이제 됐을 거야. 정말 신난다. 아주 귀여워. 정말 사랑스러워. 귀여운 폭발이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냠냠냠. 사진 찍어줄래? 우선. 와, 내 거야. 어머나, 파인애플. 어디서 온 거지? 좋은 생각이 있어. 한치 조각을 준비해서 이런 모양으로 잘라. 다음은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각형 폼에 사용할 거야. 폼 종이를 동그라미 모양에 대고 붓을 밀어줘. 폼에 홈이 생기도록 말이야. 바로 이거야. 이걸 판지의 구멍수만큼 반복해. 이제 식용 접착제를 판지에 바르는 거야. 판지와 폼 주변에 골고루 발라. 폼을 위에 놀리고 꾹 눌러줘. 판지를 뒤집어서 다른 폼 종이를 위에 붙여. 조심해서 폼 버블을 구멍 안으로 밀어넣어. 그리고 폼띠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줘. 판지를 둘러싸는 거야. 작은 폼띠를 가로로 더 붙여줘. 녹색 폼을 잘라서 파인애플 잎 모양을 만들어. 파인애플 팝잇 완성! 효과가 있어! 느낌이 정말 좋아. 자, 너도 해봐.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여기 있었군. 범인을 잡았어. 파인애플 범인. 정말 놀라워. 선생님의 장점을 잘 포착했어. 한 가지가 더 남았어. 이 물감이 필요해. 지우개에 바를 거야. 많은 양은 필요 없어. 다양한 색을 쓸 거야. 이제 옆으로 눕혀야지. 모든 게 준비됐어. 어, 저기 온다. 좋은 아침. 시작하자. 어? 무슨 장난이야? 누구 짓이야? 어서 자수해. 전혀 모르겠네요. 교장 선생님을 닮긴 했지만 지워야 돼.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리지예요. 뭐라고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둘 중에 범인이 있어요. 좋아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해고하지 마세요. 잠깐!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죠? 이거 재밌어 보이네. 그림 그리기 도전 시간이에요. 아주 쉬울 거예요. 휴, 늦은 줄 알았어요. 여기 시험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왕 왔으니 어디 보자. 지금까지는 좋아. 너무 긴장돼. 흥미롭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이거 받으세요. 정말 다정하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점수 여기 있어. 잘했어. 열심히 해. A+? 와. 이거 받으세요. 이건 아니잖아. 다시 가져갈게요. 나중에 봐요. 가끔은 내 직업이 싫어. 예상 못했나 봐요. 대단한 반전이야. 잠깐만. 꽃을 보고 생각난 게 있어. 포크에 페인트를 칠해. 그런 다음 종이에 눌러. 다른 색깔도 똑같이 해. 종이에 찍는 거야. 아직 할 일이 더 많아. 이제 붓을 써야지. 그 아래에 녹색 물감을 칠해. 그런 다음 줄기를 칠해.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해. 다음은 나뭇잎 차례. 페인트가 희미해도 상관없어. 효과를 더해주지. 이제 잔디를 추가해.
그게 다야. 꽤 만족스러워. 이젠 네 차례야. 멋지네요. 뭐야, 뭔가 생각해야겠어. 주머니에 뭐가 있지? 별거 없어. 이걸로 뭘 하지? 질 것 같아.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 풍선 안에 구슬을 넣어. 그런 다음 고무줄을 감아. 다음은 풍선을 뒤집어. 이렇게.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 약간의 공기가 필요해. 이제 됐어. 물감에 찍어야지. 바닥을 덮어야 돼. 이제 종이에 대고 눌러. 도장처럼 찍힐 거야. 몇 번 더 해. 벌써 예뻐지고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노란색 페인트가 필요해. 원의 가운데를 칠해. 이제 녹색을 칠할 차례야. 줄기를 칠할게. 그런 다음 잎을 추가해. 와, 정말 마음에 들어. 누가 이런 꽃을 사줬으면 좋겠어. 다 했어요. 어때요? 지금은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상대가 안 돼. 휴, 끝나서 다행이야. 잠깐, 이것도 채점해야 돼. 좋아, 리지. 다음. 좋아, 창의적이야. 어려운 결정이야. 무승부. 좋아요. 다음은 뭘까 궁금해. 잠깐만. 아, 여기요. 일어나요. 이봐요. 너무 맛있어. 잠깐만, 금방 돌아올게요. 재밌을 것 같아. 여기가 어디지? 이봐. 와, 성공이야. 미안해요, 졸았나봐요. 이게 다음 도전 과제예요. 햄버거를 그려요. 맛있게 보이도록 그려요. 어떻게? 까다롭겠어. 잠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 아주 간단해. 바로 여기에 팝잇을 놓자. 그런 다음 가장자리 주위를 칠해. 이 부분에는 주황색 페인트를 써. 그런 다음 구멍을 채워. 녹색은 양상추야. 배가 고파져. 준비가 되면 뒤집어. 그리고 구멍을 눌러. 기분 좋아. 이 챌린지 재미있어. 예술적이고 재미있어. 좋아, 집중해. 팝잇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 햄버거만 남아. 먹음직스러워. 이겨봐요. 한번 이겨봐요. 노력은 A를 주고 싶네. 노력은 기특했어. 잠깐만. 내가 잤던 거야. 속달로 주문했어. 고마워요. 맛있어 보이네. 하지만 먹을 게 아니야. 아직은. 빵 가장자리를 그려. 맛있겠다. 잠깐만, 내 계획과는 달라. 뭐가 잘못된 거지? 꼭 먹을 거야. 낚시할 시간. 잡았어. 이제 감기만 하면 돼. 이리 와. 이것 좀 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원을 가로질러 선을 그어. 섹션으로 나눌 거야. 햄버거처럼 보이기 시작하네. 다행히 참고 자료가 여기 있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뭔가 잃어버리셨어요? 여기 있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시간이 됐나? 그림을 보여줘요. 하지만 내 햄버거 마음에 들 거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훌륭해, 리지. 그게 뭐죠? 다음에 더 잘해보세요. 리지 승리. 두고 봐. 메롱. 다음 대결 준비됐나요? 잠깐만요, 메시지가 왔어요. 뭐? 내 손녀? 이런, 깜빡했네. 이럴 시간이 없어. 할머니. 심장이 녹겠어. 우리 손녀 왔구나. 물감. 안 돼, 내버려둬. 할머니 나빠. 괜찮아, 저쪽에 더 있어. 아니, 없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재미를 망쳐. 왜? 울지 마. 여기 이 펜 가져.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뭘 할지 정확히 알아.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손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와, 천재구나. 영감을 얻었어. 해보자.
손을 따라 그릴게. 그런 다음 두 개의 수평선을 그려. 그런 다음 세부사항을 추가해. 정말 놀랄 거야. 이제 부리를 그려. 달개도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다음으로 색을 칠해야겠어. 부리에는 빨간색을 사용해. 밝고 화려할 거야. 이국적으로 보여야 해. 다 됐어.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걸 봐. 꽤 괜찮지? 와, 할머니 보세요. 손으로 저걸 그렸어요. 와, 정말 재능이 많네요. 아, 별로야. 깜짝 놀랄 거예요. 엄지손가락만 편 손을 종이에 대해. 그런 다음 가장자리를 그려. 하지만 한쪽에 작은 틈을 남겨도 물결 모양 선으로 채울게. 엄지손가락에 웃는 얼굴을 그려. 정말 귀여워. 다음은 두 개의 작은 더듬이가 필요해. 엄지손가락 아래에 선을 그어. 그 다음에는 손을 나뭇잎으로 바꿔. 매우 간단한 과정이야. 이제 색칠하면 돼. 잎은 녹색으로 칠해. 애벌레에게 딱 맞는 색이야. 와, 배고파 보여. 편은 빨간색으로 칠해. 정말 인상적이야. 많이 먹어, 꼬맹아. 꽤 괜찮네. 하지만 내 새가 더 멋져.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우승자는 네가 선택해. 와, 그런 큰일을. 예쁜 새가 마음에 드는데. 에헴, 여기. 할머니, 결정했어요. 좋아. 승자는 둘 다. 정말요? 와! 잘했어요. 정말 부드럽고 푹신해. 알아도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고양이를 그려요. 그러길 기다렸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재미있게 만들어요. 눈을 가린 채로 하세요. 뭐야? 어서! 잠깐, 하나뿐이네? 같이 써요? 알았다, 가위바위보예요. 지는 사람이 쓰기. 아하. 해보자 이거지. 그래, 공평해 보이네. 시작! 내가 이겼어! 우후! 너무 우쭐하지 마. 빨리 끝내버리자. 안경 없이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어둠이 무서워. 펜은 어디 있죠? 하, 찾았어. 잘 돼야 하는데. 어때요? 말 안 할래요. 얼른 시작해야지. 어떻게 할까? 잠깐만, 저게 뭐지? 저 수학 문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바로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수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다니. 시작하자. 우선 5를 그려. 그리고 0을 두 개. 0 안에 선을 추가해. 이 큰 원이 고양이의 얼굴이 될 거야. 코와 수염을 추가해. 졸린 눈 두 개. 다음으로 귀를 그려. 오를 둘러싸는 선을 그려. 그 다음은 꼬리. 잘하고 있어. 줄무늬를 그려야지. 온몸에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색칠해. 줄무늬는 짙은 갈색을 써야지. 몸통은 밝은 갈색으로 칠해. 좋은 대비를 이룰 거야. 아, 완벽해. 이걸 봐. 누구랑 닮았죠? 우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어때요? 좋은 예감이 들어. 아, 취소할게. 솔직히 최고의 작품은 아니야. 눈을 가늘게 뜨면 고양이처럼 보이긴 해. 진심이에요? 확실한 승자가 있는 것 같군요. 어서 말해보세요. 리지, 잠깐만. 최선을 다했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어쩌면 좋지. 좋아요. 우승. 이쪽도 우승. 농담이에요? 저거요? 항상 효과가 있어. 말도 안 돼. 이 시간을 고대했어.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야. 아, 깜빡할 뻔했네. 잘 어울리는 게 있어. 맛있는 사탕. 맛있어 보이지?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이걸로 뭘 하지? 생각이 잘 안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나도 사탕이 있어. 수업 끝나고 먹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여기에 넣을게. 모델로 사용해야지. 똑같이 닮았어.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막대기는 빨간색. 군침이 돌아. 수정펜으로 반사광을 만들고 일반 연필로 그림자를 만들어. 더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더 이상 필요 없어. 여기요? 왜? 이거 드세요. 정말? 친절해라. 나 사탕 좋아해.
어? 못 집겠어. 미끄러워. 이게 왜 이러지? 완전히 속았죠? 그림이에요. 날 속였어. 해보자 이거지. 우선 종이를 접는 걸로 시작해. 주름을 만들어. 접힌 부분을 가로질러서 그림을 그려. 막대 사탕처럼 보이게 할 거야. 이게 막대가 될 거야. 이제 색을 추가해. 상단 절반은 빨간색으로 칠해. 하단 절반은 녹색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추가해. 보기 좋게 만들고 싶어. 이제 종이를 열어. 긴 빨간색 선을 그어. 두 반쪽을 연결하는 거야. 이제 색을 바꿔. 무지개 효과를 만들어.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런 다음 종이를 다시 덮어. 재미있어. 에헴, 이걸 봐. 그게 다예요? 실망.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종이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무슨 일이지? 알았다. 선생님이 그랬죠. 뭐라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네요. 와, 저것 좀 봐. 정말 기발해. 자랑스러워 할 만해요. 리지는 어때, 리지? 잠깐만요. 기다리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망했어, 리지. 선생님, 우승 감사합니다. 정말 못됐어. 삐삐, 지나갑니다. 난 스타일시하게 달리는 게 좋아. 이 길밖에 없어. 우후, 수업시간. 스쿠터를 잠가야겠어.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지. 잠깐만, 저게 뭐지? 내가 간다. 이게 내 이동수단이야. 어떻게 생각해? 이것 좀 봐. 잠시만 기다려줘. 이거야. 멈춰, 멈춰. 동재불능이야. 그럼 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으악! 아슬아슬하겠어. 끝난 건가? 너 미쳤어. 내가 다칠 뻔했잖아. 정말 짜증나. 이런 내 핸들 가져가야겠다. 샬랄랄라, 이 노래 정말 좋다. 하지만 곧 수업이 시작돼. 무슨 문제 있어? 안녕 이웃님, 어떻게 지내? 아, 좋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나도 이어폰 있거든. 꽤 멋지지? 아, 이건 못 본 척 해줘. 유선이야? 와우, 신경 쓰지 마. 여전히 되거든. 그러던가. 이것 좀 봐. 최신 모델이야. 부러워? 아니, 안 부러워. 글쎄, 조금은 그럴지도. 잠깐만, 휴지통에 있는 저건 뭐지? 어? 골판지 조각이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손을 좀 보면 돼. 지금 또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키보드가 준비되었어. 이제 화면이 필요해. 이 인쇄물로 대체하면 돼. 이제 노트북이 생겼어. 이제 누가 부럽대? 정말 안타깝네. 너 놓친 게 있어. 바로 이런 게 차이를 만든다고. 아, 알겠다. 나도 사과가 있어. 판지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테이프로 제자리에 고정시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것 좀 봐라. 진짜로 그렇게 한 거야? 정말 웃겨. 그러던가, 난 만족해. 이게 중요해. 으악, 지쳤어. 좀 시켜야겠어. 에헴, 집사? 방금 선풍기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가씨만을 위한 시원한 바람 한 줄기입니다. 아, 좋다. 우와, 나도 저게 필요한데. 이 판지를 쓸 수 있어. 아, 훨씬 낫네. 손으로 하고 있어? 난 절대로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이 말이 맞네. 이거 좋네. 방금 내 시원한 바람을 훔쳤어. 그건 내 거야. 아,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지 마. 나 할래. 그만해. 이쪽으로 향하게. 싫어.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니? 우와, 어지러워. 그만해, 진심이야. 제가 먼저 했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난 못 보겠어. 안전한 거야? 뭐 하는 거지? 보여줄 게 있어. 이걸 봐. 점프 수트를 선풍기 위에 올려놓을게. 각각 다리 하나씩 받아.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선풍기를 켤게. 저것 좀 봐. 와우, 정말 멋지다. 기분이 너무 좋아.
어서 빨리 끝내자. 쇼핑 계획이 있거든. 간단하게 간식 먹어야겠다. 이 브라운이면 딱일 거야. 이 맛있는 초콜릿 좀 봐. 맛있어. 이게 필요했어. 그리고 이 종이는 수업에 쓸 수 있어. 아, 그래. 연필을 가져와야겠어. 잠깐만, 이건 못 쓰겠다. 저것 좀 봐. 너무 작아. 말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거 네 연필이야. 창피하다. 난 파리에서 이 연필을 맞춰 제작했는데. 우와, 나 하나 줄래? 내 연필이 갖고 싶어? 절대 안 되지. 정말 못 됐어. 그게 인생이야. 이건 다 먹었어. 잠깐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나 이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뭔가 남아있을 건데. 이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별꼴 다 보겠다. 일하러 가야지. 빨대를 테이블 위에 놓을게. 한쪽 끝에 연필을 넣을게. 그리고 이쪽 끝에 다른 연필을 꽂아. 완벽하게 맞아. 이제 새 연필이 생겼어. 한번 써보자. 된다. 이거 진짜야? 나라면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어떤 연필을 써야 할까? 이거. 시험 치는 날이야.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금지구역이야. 잠깐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휴대폰 없는 게 좋을걸. 잠깐만요, 이거 진짜예요? 금방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상하네. 내 휴대폰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하지? 와서 생각해. 어? 이게 뭐지? 연필 한 상자야. 알겠다. 난 천재야. 연필을 꺼내야 해. 휴대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가운데에 있는 펜을 꺼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칼이 필요해. 상자를 잘라낼게. 휴대폰과 같은 크기여야 해. 뚜껑을 만들어줘. 이 정도면 충분해 보여. 휴대폰을 안에 넣을게. 그런 다음 뚜껑을 닫아줘. 아무도 모를걸. 자, 가보자.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도 돼요. 그건 두고 보자. 스캔해야겠어.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전 깨끗해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없네. 몰래 하는 건 없겠지.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너무 빡빡하시네요. 좋아, 넌 괜찮아.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다음은 누구지? 해냈어. 아무도 없는 것 같네. 휴대폰을 꺼낼 수 있어. 모든 답은 여기 있어. 확실히 A를 받을 거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좋겠어. 이게 뭐지? 장난해? 저 들어가도 돼요. 휴대폰 금지야. 오케이, 가져가세요. 전 이럴 시간 없어요. 이거 너무 쉬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칙이야. 다행히도 새 휴대폰이 있어. 다른 건 3개월짜리였어. 어쨌든 교체할 때가 되었지. 이게 훨씬 나아. 선생님이 날 도와줬지. 온라인 쇼핑할 시간이야. 쭉 펴. 타는 느낌을 느껴. 꼭 그래야 하나? 멈춰, 땀 좀 흘려보자. 정말 싫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난 얻고 싶은 게 없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려나? 어? 이거 초콜릿이야? 아주 좋은데요. 멈추지 마. 누나! 잠깐만. 맛있네요. 죄송해요. 이건 이제 그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 이 방법이 효과 있을 거야. 어?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저 황금빛 모래를 봐. 우와, 저기 가고 싶어요. 자, 간다. 해변에 갈 준비를 해야 해. 휴, 효과가 있네. 나중에 다시 올게. 계속해야 해. 흥, 너무 웃기다. 시작할 준비 됐어? 재밌을 거야. 싫은데요. 더 나은 일이 있어서요. 셀카. 어서, 재밌을 거야. 날 내버려 둘 생각 없죠? 엮이나 주세요. 으악, 역겨워. 이걸 쓰라고요? 저것 좀 보세요. 역겹잖아. 이건 손대기 싫어.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 이제 기다려. 보여줘봐. 오케이. 훨씬 낫다. 운동할 때는 멋져 보여야 하거든. 예, yeah, 바로 그거지. 나 귀엽지? 장난해. 야, 그만해. 호루라기를 쓰게 하지 마.
으악!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제자리 뛰기 해보자. 어서! 싫어요! 전 안 뛸래요. 아, 알겠다.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이걸 써.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줘. 그리고 플레이! 오, 이러면 달라지죠. 저 황금빛 모래전봐. 좋아할 줄 알았어. 여기서 내 할 일은 끝났어. 으흐, 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잠깐만, 안 돼! 좋은 생각은 아니었나 보네. 난 이제 가볼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냥 돈을 쓸게요. 더 필요해요. 속도를 늦출 순 없나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들 거예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한번 믿어볼게요. 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내 손 그냥 여기에 쓸게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야?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제 일은 끝났어요. 이건 다 따야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전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좋아 보여. 이 립스틱이 마음에 들어요. 수업에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조심해요. 무슨 일이죠? 옥 생길 것 같아요. 짐을 챙겨야겠어요. 어? 이건 책이 아닌데요? 좀 이상하네요. 이게 네 공책이야? 멋지네. 이리 내놔. 넌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를걸? 내 스탬프가 여기 있네요. 내 모든 물건에 도장을 찍을게요. 이제 어떤 게 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딱 풀이네요. 이게 유용하겠네요. 전 멋진 스탬프는 필요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하러 가야겠어요. 칼이 필요해요. 딱 풀을 조각하는 데 쓸게요. 한 부분을 제거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망가져요. 이 부분을 뺄게요. 이거면 됐어요. 하지만 색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는 페인트를 쓸게요. 딱 풀에 잘 묻어있는지 확인해줘요. 자, 진실의 순간이에요. 종이에 대고 누를게요. 그리고 하트가 남았어요. 이거 좀 봐. 뭐야? 너도 스탬프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럼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나는 스탬핑 머신이야.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정말 짜증나네요. 이 포스터는 내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는 안 되지. 항상 이 포스터가 갖고 싶었는데요. 너무 느려. 시계는 내 거야. 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책상이에요. 항상 이 트로피를 갖고 싶었는데요. 무슨 일이죠?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뭐야? 안 돼. 진심이에요. 그만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수업 태도가 불량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네, 그게 공평한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 새 직장을 구해야겠어요. 이 수업은 너무 지루해요. 이게 뭐죠? 어디에서 왔죠? 테스트? 이게 진짠가요? 테스트라고 했어? 아니야, 이건 농담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발요. 공부도 안 했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을 쓸 수 있거든요. 필통에 넣을게요. 모든 해답은 내 손끝에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이건 쉬울 거예요. 행운을 빌어, 데이빗. 전 절대 못 풀 것 같아요. 또 F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펜을 조금만 손봐주면 돼요.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손잡이를 제거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펜 위에 종이를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런 다음 다시 손잡이를 끼워줘요. 커닝페이퍼를 잘 가려주세요. 완벽해요. 이제 확실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있네요. 펜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답이 있죠. 바로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서둘러야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훌륭한 테스트예요. 최고예요.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 쿨하게 행동해야겠어요. 휴대폰의 이미지를 바꿔야겠어요. 그냥 펜을 짚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휴,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네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안 돼. 일어나기 싫어. 예이!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 최고야. 침대에서 먹는 아침 잘 먹을게. 왜 껴껴. 마시지 말걸 그랬어. 어디 보자. 어느 쪽 구멍이 더 작지? 필요한 모든 걸 다 챙겨야 해. 내 현금처럼. 이 정도면 하루를 버티기에 충분한 것 같아. 4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젯밤에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어? 뭐야? 그냥 그렇게 부딪히다니. 메시지가 온 것 같네. 잠깐만. 파티? 세상에, 완전 잊고 있었어. 좋아, 너무 신나. 짜증나. 이걸 입고 파티에 갈 순 없어. 괜찮아, 대신에 이 스웨터를 입으면 되지. 아니야,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뭔가가 있을 텐데. 뭐, 옷장을 좀 살펴볼게. 입을 만한 옷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을 거야. 좋았어, 이걸 입어야겠어. 이게 뭐야? 어디 걸렸나 봐. 으앗, 나방이야. 이 상의를 내줄 순 없지. 놔라, 이 털복숭이 해주마. 넌 가질 수 없어. 넌 옷도 안 입잖아. 넌 벌레야. 벌레에게 졌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야, 꿈도 꾸지 마. 들려? 내 옷 먹지 마. 안 돼! 멈춰! 뭐라도 해야 해. 슬리퍼, 그렇지? 완벽한 조준이야. 이런, 더 화나게 한 것 같아. 저리 가! 너 머지투성이잖아! 엄마 앞서서 뭐라도 해야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해. 잠깐 멈춰봐. 차라리 이 맛있는 냄새 나는 스웨터가 낫지 않니? 싫어. 이런, 주위를 돌리려던 계획이 실패했어. 뭐야? 다행이다. 더 이상 날 쫓지 않네. 근데 내 스웨터를 가져갔어. 으악! 이제 옷장 전체를 차지했네. 응? 이게 뭐지? 야,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응, 종이와 가위만 있으면 돼. 다시 시작해볼까? 좋아, 시작해볼 시간이야. 파티가 날 기다려주지 않을 거니까 바로 여기서 종이를 자를게. 직선으로 잘 잘라. 멋지게 보여야 해. 이상하게가 아니라 몇 번만 더 자르면 끝이야. 잘 가, 가위야. 이제 이 종이를 정리해야겠어. 좀 접어야 해. 접는 건 항상 효과가 있지. 됐어, 다 된 것 같아. 이제 입어볼 차례야. 좋아! 내가 상상했던 대로 나왔어. 멋진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데 누가 나방 먹은 스웨터가 필요하겠어. 안녕. 알아. 나 VIP 티켓이 있거든. 근데 입을 옷이 없어. 진짜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자, 여기 뭐가 있나 볼게. 이건 무슨 색이야? 올리브색? 안 돼. 실버? 유행 한참 지났지. 역겨워.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 오늘 정말 끔찍해. 액세서리도 없어. 이 신발 좀 봐. 정말 끔찍해. 안 돼. 뭔가를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전화 온 것 같아. 여보세요? 페리스, 도움이 필요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꼭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응, 도와줄게. 다행이다. 오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발이잖아. 드디어 여기 왔네. 그럼 일하러 가자. 이미 시간 낭비를 할 만큼 했어. 이 파티를 위한 맞춤화된 뭔가가 지금 당장 필요해. 더 빨리 잴 순 없어. 근데 제대로 재고 싶어서. 맞지 않는다면 주문 제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 다 끝났어. 금방 돌아올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세상에, 정말 마음에 들어. 멋진 웨딩 드레스잖아. 내가 시작하려고 했던 트렌드인데. 여기 돈이야. 드디어 파티에 도착했어. 왜 아직 아무도 내게 관심을 안 보이는 거지? 대체 뭐야? 쟤 뭘 입은 거야? 종이 가방? 쟤가 뭔데?
내 관심을 다 가로챘잖아. 비켜, 이 드레스를 봐야 해. 내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아빠한테 요트를 사라고 했지. 어, 저 신발 엄청 예쁘다. 색깔 좀 봐. 그러게, 예쁘네. 저 신발 딱 내 스타일인데 꼭 사야겠어. 아가씨, 얼마나 기다렸다고. 우와,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우아해 보이지 않아? 응, 나도 저런 신발 갖고 싶다. 2년째 신고 있는데 새 걸 살 돈은 없고. 저 폰 케이스 좀 봐. 다 크리스탈인가? 사야겠어. 주문 완료. 말도 안 돼.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꿈은 꿀 수 있겠지. 꿈? 나한텐 현실이야. 짠! 부드러워라. 아, 피곤하다. 와, 잘 가. 오, 저 백팩 엄청 귀엽다. 예뻐라. 나도 가방을 바꿔야 하는데. 돈이 있으려나? 누구 없니? 이런, 완전 빈털털이네. 자, 우리 딸, 여기 네 학용품이야.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잘하고. 응, 나 오늘 가방이 망가졌어. 물건이 다 떨어졌어. 아이쿠 딸, 좋아, 걱정 마, 내가 고칠게. 어디 보자,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자,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고. 짜잔, 너만을 위한 새 가방이야. 우와, 진짜 멋지다. 좋아, 나 학교 갈게. 집에 오면 봐요. 자, 아가씨, 오늘 학교에 어떤 거 갖고 갈래요? 그거 말고. 너무 따분하고 유행도 지났어. 이 작은 보라색은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이거? 응, 오늘 그거 쓰고 싶어. 훌륭한 선택이에요, 엠마 아가씨. 자, 분명 좋은 하루를 보낼 거예요. 휴, 끝나서 다행이다. 엄마, 엄마, 봐! 학교에 파티가 있을 거래. 어, 세상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지만 엄마, 나 입을 옷이 필요하겠지?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뭔지 보자. 뭔가 파란색인데 오래된 셔츠인 것 같아. 입어봐. 좋아. 뭐 적어도 맞긴 하네. 시작이 좋아. 하지만 없애야 할 게 많이 덮여있네. 잠깐, 믿음직한 진공청소기로 거미줄을 없애자. 좋아, 잘 되고 있어. 이제 뒤로 돌아봐. 조금만 더 하면. 그만! 잠시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 좋아, 여기 머리끈 있어. 해보자. 알겠다. 진공 호스에 머리끈을 이렇게 올려도,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빨아들여서 정리하면 머리끈이 바로 미끄러져 나갈 수 있어. 완벽해. 내가 했던 양갈래 중 제일 쉬웠어. 응, 파티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재미있게 놀아. 잠깐, 초대장 누구 갔어? 안녕 얘들아, 나 파티에 왔어. 어? 애니머리 양갈래야? 그리고 베티도? 심지어 리암도 양갈래야? 난 유행 따르기 싫어. 내가 트렌드를 만들 거야. 야, 넌 내 스타일리스트니까 내 머리 고쳐줘. 좋아, 파티에서 만나자. 와줘서 고마워. 다들 양갈래를 하고 있어. 우와, 그러네. 우린 저럴 수 없지. 근데 걱정 마,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여기 있는 머리카락 한 부분을 나눌게. 몇 개 더 하고 반대쪽에도 반복해줘. 좋아, 벌써 예뻐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짝이를 더해줘야지. 말 그대로 원석을 추가해줄 거야. 훌륭해. 이제 파티에 공식적으로 참석해도 될 때야. 말도 안 돼. 엠마 좀 봐, 대박. 리안, 나 진지해. 쟤 좀 봐, 지금. 엠마 파티 의상 진짜 멋져. 나도 저런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탕이 있는데 살짝 핥으면. 떨어졌어. 이런, 난 아닌가 봐. 그걸 어디에 뒀더라?
지! 뭐? 지? 집에? 어, 세상에. 어, 여기 내 셔츠. 어, 저 쥐가 망쳤어. 이제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 엄마! 너 괜찮아? 쥐 때문에 놀랐지? 아니, 근데 내 최애 빨간 셔츠를 버렸어. 어, 세상에. 진짜 큰 구멍이네. 근데 흔한 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큰 구멍이 있어서 이건 없애야 돼. 자, 그냥 다 잘라서 이젠 없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손볼 차례. 근데 좀 더 잘라야 돼.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복기 주변을 살짝 잘라, 이것도 제거할 거야. 좋아, 이번엔 셔츠 중간을 잘라내줘. 하지만 앞쪽만, 뒤는 아니야. 여기 이 가장자리를 접어 러프를 만들어줘. 걱정 마, 바느질 진짜 쉬워. 그냥 모아서 실을 통과시켜. 됐다, 앞을 묶으면 귀여운 크롭탑이 됐지. 와, 엄마! 엄마가 만들어준 옷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고마워! 어, 하나 더! 추우면 안 되니까! 잠깐! 엄마! 이 숄에도 쥐구멍이 있어! 바보 같은 쥐들! 걔넨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 방금 뭐야? 쥐다! 저기 간다! 뭐? 블라우스에 아이스크림 쏟았어!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나? 이제 갈아입어야 하잖아. 어디 보자. 이 중에 입고 싶은 건 없어. 입을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지? 어, 다행이다. 여기 있었네. 완벽해. 네 도움이 필요해. 오, 세상에. 응급 상황이네. 이 안에 쓸만한 게 뭐 있는지 보자. 어, 이 프린트된 실크 셔츠는 어때? 오, 좋아. 그거 좋겠다. 야, 놓쳤잖아. 이런, 의자 말고 너 입혀주려고 그런 건데. 괜찮아,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게 있어. 아, 이제 청소하네. 그러기엔 난 너무 멋져. 미안해. 근데 걱정 마, 아직도 반짝임과 화려함이 있다고. 내가 직접 입는 건 어떨까? 자, 더 이상 화려한 의자나 청소부는 없어. 이거면 되겠네. 자, 이 정도면 비용 괜찮지? 고마워. 다음에 또 봐. 휴, 힘들었네. 옷을 어찌나 못 던지던지. 하지만 모든 게 나아졌어.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야. 자, 이 귀여운 풍선 장식을 붙여야 돼. 좋아, 냉장고 좀 확인할게. 어디 보자. 특별 식사를 준비해뒀는데. 아, 저기 있네. 라벨 붙여놔서 다행이다. 이제 촛불. 에헴, 생일 축하해, 애니.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날 위한 깜짝 파티야? 당연하지. 생일 축하해. 소원 빌어봐. 예! 생일 양배추 먹고 싶어. 여기 이 판장 벗겨봐야지. 자. 맛있어. 신선해. 바로 지금 다른 잎도 먹을 거야. 생일 축하해, 아가. 양배추가 마음에 든다니 기쁘구나. 어, 엄마도 주게. 조금 먹어도 되겠지. 우와! 내 양배추 중앙에 뭐가 있는지 봐요. 사탕이 들었어. 최고의 생일이야. 오렌지 맛이네. 너 오렌지 맛 제일 좋아하지? 맞아. 하지만 자, 나눠 먹는 게 더 좋아요. 마지막 마무리 리본 장식이 끝났어. 어디 보자. 모르겠어. 마음에 들어 할까? 생일 축하해, 엄마. 여기 케이크. 뭐? 나 이 케이크 싫어해. 내가 원한 게 전혀 아니야. 아니, 이걸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대신 이 장식들을 붙이면 되려나? 자, 됐다. 아주 절묘해. 확실히 다르네. 마음에 들어 할까? 어, 케이크 위에 컵케이크야. 마음에 들어. 어, 내 이빨.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어, 세상에. 안 돼,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텐데. 어, 맞다. 신선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잖아. 이 그릇에 있는 과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파티시에잖아요. 종종 과일도 다룬다고요. 사실 이 쿠키 커터들이 디자인에 도움이 될 거야. 과일 조각에 써야지. 특별함을 추가해 줄 거야. 누가 지루한 과일을 원하겠어. 이 별과 꽃이 있는데 말이야. 이제 다 잘랐으니 케이크 장식할 시간이야. 다행히도 과일 조각들을 다 올릴 충분한 공간이 있어. 그리고 케이크 완성! 짜잔! 어때요? 브라보! 확실히 케이크 걸작품이네요. 생일 축하해, 엄마. 자, 여기 케이크야. 우와!
나 케이크랑 신선한 과일 좋아해. 너무 맛있어. 우리 완벽한 딸 생일엔 최고가 어울리지. 생일 축하해. 휴, 학교 시작할 준비 된 것 같아. 야, 내 연필. 안 돼, 완전 찌그러졌잖아. 말도 안 돼,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내가 밟은 게 그거야. 이런, 내 마커랑 필기 도구를 꺼내야겠다. 이거면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어. 이제 공책, 폴더, 그리고 바인더. 여기에 다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너무 한심하다. 도움을 좀 줘야겠어. 야, 애니, 자, 오늘 수업에 이거 써. 나? 진짜로? 와, 너무 고마워, 엠마. 천만에. 대박! 이 멋진 학용품 좀 봐.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고무줄을 바인더 커버에 걸쳐서 눌려줄 거야. 이제 이 고무줄이 학용품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겠지? 봐, 안쪽 커버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와, 엄청 들어간다. 이제 물건들이 다 정리돼서 안전해. 잘했네, 애니. 고마워. 하지만 너 없이는 못했을 거야. 수업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고마워, 엠마.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유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로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색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이러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 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으아,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 정말 멋질 거야. 안녕 얘들아. 저리 비켜. 날 못 봤을 거야. 내 안경 어디 갔지? 거기 누구 없어요? 저 불빛은 뭐지? 이거 네 거야? 잠깐. 이것 좀 가져갈래? 저걸 들고 있었다니. 소독해야겠어. 훨씬 낫네. 우와, 안녕 얘들아. 엘리,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너희들이 최고야. 무슨 일이야? 헬리콥터? 저건 누구지? 태워줘서 고마워요. 난 멋지게 입장하는 게 좋아. 부자 노릇은 힘들어. 이 수업 너무 지겨워. 자, 주목. 오늘은 수학 시험이야. 난 돈 계산만 해. 다른 건 안 해. 뭐야, 나 바쁜데. 잘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공부했어. 말하지 말고, 여기 시험지 있어. 시작. 대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지. 좋았어. 정말 예뻐. 잘했네. 고마워요. 세차 고마워. 난 갈래. 이것 좀 어렵지만 해냈어. 갈까. 돈을 쓴 보람이 있어. 여기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고마워. 이건 정말 시간 낭비야. 좋아, 시험지를 채점했어. 잘했어, 에시. 우와, A+. 좋았어. C. 어떡해? 이봐요, 내가 돈 줬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짜증나. 아빠, 새 대리 시험자가 필요해요. 이걸 락커에 넣어야겠어. 자물쇠가 필요해. 비밀의 방?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번 둘러볼까? 우와, 꽤 넓네. 여기 편하겠다. 드디어 책을 읽고 공부할 공간이 생겼어. 우와, 이건 몰랐네. 여기 좀 더 자주 와야겠어. 우와, 안녕 엘리. 왜? 난 저런 애랑 말 안 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다행히도 쉴 공간이 있지. 들어가려면 골드카드가 필요해. 바로 이거야. 나만의 행복한 장소. 재밌게 놀아볼까? 이거 재미있겠네. 우와, 진짜 같아. 피곤한 하루야. 좀 쉬어야 해. 이건 최신 무한 장치야.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난 직원이 말 시키는 게 제일 싫어. 관리 좀 해줘요. 네, 페이스 마스크 해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예요. 금으로 만들었죠. 피부가 백만 불처럼 멋져 보일 거예요. 재밌게도 가격도 그 정도예요. 여기 있어요. 내 직업이 최고야. 왜 아직 여기 있죠? 이런 게 사는 거지. 뭘 먹을까? 선택이 너무 많아. 아빠, 유니콘을 원한다고요. 여기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래야죠.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하필 왜 제가 옆에 있지? 저런 걸 먹다니. 종업원! 고마워요. 이건 싸구려야. 오, 이게 좋겠어. 식사 준비됐어요. 난 입맛이 고급이야. 맛있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뭐야? 여기요! 이리 와요! 돈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뭐야? 말도 안 돼. 으금. 맛있어. 둘 다 정말 웃겨. 아, 너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 뭘 먹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알았다. 이 색깔이 난 잘 어울려. 사냥을 시작하자. 아하! 맛있겠다. 이게 패스트푸드지. 조심조심. 횡재야. 거미 좋아. 뭐야? 아, 이 둘을 깜빡했네. 새 직업을 구해야겠어. 뭐였지? 정말 잘 잤어. 준비해야지. 물이 없네. 어떻게 씻지? 적어도 양치질은 할 수 있겠어. 칫솔은 필요 없어. 상쾌한 민트향.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뭘 입지? 좋아, 이거 귀엽네. 뭐 할 수 없지. 아니, 아니, 그 요트는 너무 작아. 일어나세요. 아, 맞다. 창의력을 발휘해야겠군. 우와, 난 대단해. 일어나요. 유후. 알았다, 이걸 거부할 순 없을 거야. 정말 좋은 꿈이었어. 항상 훌륭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죠. 잘 가요. 벌써 아침이야. 내 메이크업 전용 폰이 어딨지?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멋지게 꾸며주세요. 메이크업 해주세요. 돈이 좀 들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봐봐요. 장난해요? 됐어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하나? 이거 정말 지루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는 척 해주세요. 첫 번째 졸업자는 쉐릴. 아, 나의 환호하는 팬들. 아버지가 수영장을 지어줘서 졸업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왜 날 만지는 거예요? 이거 싫어. 나 갈래요. 쉐릴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음은 엘리. 사진사한테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세요. 여기 졸업장 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맞아요. 셀피 타임. 아, 예뻐. 무대에서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에씨. 정말 행복해요. 우후. 여기 졸업장이요. 이거예요? 정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리 와요.
자, 진정하자 케빈. 자격이 있어요, 애씨. 우와, 장학금. 우, 예, 예, 애씨.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안녕. 나 말이야? 안녕. 목마르지? 응. 고마워. 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물은 물이니까 샤워 시원하게 했네. 아, 완전 웃기다. 물은 새로 또 사야겠네. 바나나 조심. 으악! 바나나 껍질이라니. 이 쓰레기는 다 뭐지? 나 가난해진 거야? 뭘 먹을까? 이건 맛이 없더려나? 진짜 맛있다! 와, 이 초콜릿. 쟤 왜 저러지? 미안, 꿈을 꿨나 봐. 이거라도 좀 마실래? 여기! 뭐야? 왜? 국 끓였어? 100도는 되겠어. 이러니까 맛이 엉망이지. 아, 알았다. 탄산음료가 뜨끈하다고요? 페트병을 자르고 낙대를 안에 넣어주세요. 꽁꽁 얼면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세요. 우와, 다시 차가워졌다. 원래 음료수보다 훨씬 낫네. 수업 갈 준비 끝? 어, 책이 어디 있더라? 아, 이런 것도 다 가져가야지. 또 뭐가 있더라? 내 펜은 어딨지? 분명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이리 내놔! 내 거라고! 학교에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으악! 이럴 수가... 어? 다 먹은 과자통이네? 이걸 써야겠다. 옆에 글루건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캔을 뒤집은 다음에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가운데도 채워줘야죠. 십자 무늬로 그려주세요. 짠! 그리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캔을 빼주세요. 이제 뚜껑을 붙여주고 지퍼도 붙여주세요. 그럼 필통 완성! 우와, 나한테도 이런 손재주가 있었다니! 이제 가야겠다. 좋아요. 다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웃어볼래요? 좋아요. 김치. 우와, 이 동네엔 치과도 없나? 어? 완전 끔찍하네. 지워져라 좀. 이걸 어째야 하나? 창피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유산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치약을 발라주세요. 좋아 보이는데? 위에 베이킹소다도 뿌려주세요. 다 끝났으면 손가락으로 치약을 펴주세요. 이제 완성! 이걸 치아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20분이 지난 후 종이를 떼주세요. 와, 정말 반짝반짝거려요. 성공! 이제 환하게 웃어보세요. 잠깐, 혹시 오늘이 에바 생일이야? 이 날을 깜빡하다니. 선물로 줄 게 있을 텐데. 여긴 없고. 이건 아니야. 비치볼? 아니지.
좋았어. 은근 유용한 재료지.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 아하! 작은 사각형으로 자르고 물감을 사용해서 한 줄을 채워주세요. 가능한 선을 곱게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진짜 멋지죠? 어? 해보자!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엄청 재밌겠다. 고마워. 몇 시간이고 갖고 놀 수 있겠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최고의 친구야. 이제 춤추자. 아, 날씨 좋다. 뭐 읽고 있어? 와, 엄청 비싸겠네. 주얼리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나요? 운이 좋으시네요. 이거 어때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이건요? 더 비싸잖아요. 이건요? 이런. 잠깐만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하! 이런 마카에 3D 펜으로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펜을 모두 감싸주세요. 마르면 떼어내세요. 우와! 왜? 골라봐! 이 손! 알았어! 이 손! 짜잔! 나 주는 거야? 진짜 독특한데? 진짜 내 반지라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예쁘다! 손톱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니! 샵에 갈 돈은 없으니까! 이게 뭐지? 2달러? 이 정도는 가능하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것 때문에요. 우와, 끔찍해라. 돈이 꽤 들겠는데요? 뭘로 하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비싸? 가진 건 이게 다예요. 2달러요. 아, 그건 글루건 네일 값이에요. 좋아요. 먼저 유산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용돌이를 그려주세요. 위에 유산지를 하나 더 얹고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다 끝나면 종이를 떼고 접착제 위에 손 모양을 따라 선을 그려주세요. 전체 손을 모두 그려야 해요. 이렇게 손톱까지 그렸어요. 이제 평소에 쓰는 매니큐어를 골라주세요. 레드는 언제나 옳죠? 이제 손톱을 떼어내주세요. 손에 완벽하게 맞죠? 보세요! 근사하다! 물론이죠. 응, 그 계약 꼭 해야 돼. 안녕, 아가. 아빠가 데리러 왔어. 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그쪽 아기는 가난하네. 엄마의 작은 천사, 잘 놀았어? 어, 세상에, 울지 마. 엄마 왔잖니. 다 괜찮을 거야. 부잣집 아기와 가난한 아기군요. 둘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몇 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다! 훨씬 낫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학교에 보내봅시다. 오, 꽤 괜찮은 학교 같은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방번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먼저 가. 여기가 우리가 배정받은 방인 것 같아. 아, 세상에, 역겨워. 여기 좀 봐. 엉망진창이잖아. 잠깐, 그 이상이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보고 이런 방에서 살라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게 괜찮다니 말이 돼.
가난해서 그런 건가? 봐, 여기 빗자루 있어. 우리가 여길 치우면 되잖아. 사실 거미줄은 정말 없애기 쉬워. 쓰레기랑 잡동사니도 많네. 죽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응? 어, 벽에 이 신문지들은 떼야겠다. 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이 밧줄은 왜 사방에 있는 거야? 좋아, 침대 정리할 시간이야. 아, 이런 게 바로 포근함이지. 어, 리지, 너도 같이 쓸래? 여기 공간 많아. 응, 아니 됐어. 내가 내 손으로 청소를 잘 도와야겠다. 여보세요? 응, 여기 뭐 좀 고쳐줘. 안녕하세요, 아가씨. 주문하신 청소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리암을 많이 닮았는데? 어쨌든 당신 이 지역 전체를 청소해줘.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만 잘한다면야 뭐. 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것 같군. 실례합니다, 아가씨. 청소는 끝났어요. 어, 맞다. 돈. 왜 다들 돈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자, 내 방을 치워준 대가요. 어, 더 줘요? 그래, 뭐, 여기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가주세요. 다른 데도 전화해야겠다. 네, 그거 저쪽에 둬요. 완벽해? 딱 원하던 대로야. 어, 가세요 좀. 어, 그쪽도 끝냈네. 좋아 보이는데? 최고의 학교생활 꿀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동영상을 더 많이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